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약 8개월간의 촬영 끝에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미팅을 준비하고 촬영까지 11월이라서 아마 11개월 정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용모를 제대로는 드디어 끝이 나네요. 정말 시원섭섭하다. 뭔가 긴 시간만큼 촬영했던 만큼 되게 아쉬움 크고 섭섭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정이 들기도 했었고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게 끝난다고 하니까 가슴 한켠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는 호위무사로서 뭔가 정 한 5품, 7품 정도인데 이제 한 3품 정도 되는 내금이 부장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왕 휘 옆에 묵묵히 곁을 지키는 내금이 부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급했죠. 손도 예쁘시네. 다 예뻐. 친구가 손을 홍내간 아무래도 항상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케미가 잘 맞기도 하고 둘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서로 옆에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검이요. 검은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활 자체는 끼워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칼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좀 애 좀 많이 먹었습니다. 활 쏠 때, 돌릴 때. 성인 가온이라면은 휘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휘는 저희 아버지 익선을 지켜주고 싶었었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뭔가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이게 두 개 다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머리를 깐 상태인데 근데 원래 호위무사들은 대체적으로 머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또 내린 걸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게 이미 많이 나왔었고 내린 게 오히려 좀 무사에게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두 개 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고마워요. 가온 최고. 눈만 바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올라가 이거 확대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잡고 탁.
여기서 구간 돌아왔는데 빨리 돌아오고 사연아 물 시켜. 저희 캠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분장팀의 대표님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 하셨답니다. 구구달 백일이 남궁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언제 보나 현대극에서 봅시다. 현대극에서. 아 예, 현대극에서 배웠어요. 합 같은 경우에는 다칠 위험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외우는 편이고 합이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면 조금 촬영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피해 안 끼치게 하려고 합니다. 현아! 아. 감사합니다. 막 자료가 아직네요, 여러분. 촬영 중에 가서 지금 이렇게 못하지만 11개월간의 연극 촬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말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데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촬영은 마무리했지만 아직 방영을 하고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발전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배우 최병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고생했어요. 강집병할 병찬이의 지금 이제 거꾸로 읽어가지고 병찬이의 찬란한 내일을 원해. 고마워요. 함께 고생한 우리 갓도를 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왜 나를 준비했어? 1도 예상 못하고 있었던 말을. 자, 우리 갓도가 한 11개월 저랑 같이 했는데 네, 너무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온이를 조금 케이크 이거를 좀 예상 못하게 트리할까 했는데 저는 전혀 이렇게 반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예쁘게 신길 바래요. 연모 많이 사랑해줘요. 아이요. 정말 첫 사극에서 이렇게 가온이란 역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진솔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연기자로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갈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감사해요, 여러분들.